오늘부터 정기 이론 8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실전 문제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식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0문제씩 8일 하면 320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보고 8일이 모자란다 그러면 하루 정도 더 수업을 내가 해줄 테니까. 자, 1번부터 봅니다. 잠깐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혁이 형이. 이야기를 해봐. 지금처럼 문제를 출제 예상되는 문제를 뽑아서 40문제에서 50문제 사이로 풀고 그걸 하루 정도 한 10문제 정도 먼저 풀어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번. 천천히 풉니다. 첫날이니까. R이 있고 L이 있습니다. R도 1옴이고 L도 1헨리입니다.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1페레트입니다. 저항이 1옴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왜 좋은가?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여러분들에게 안 어렵도록 다 1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가 1옴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라.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물었는 게 여기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 전류는 무슨 전류예요? 전체 전류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 I의 T, 왜 I의 T입니까? 전압이 순식값으로 주어졌으니까 전류도 시간 함수로 찾아줘야 됩니다. I의 T는 당연히 R분의 2T입니다. 근데 R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으냐? Z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에 이 값은 얘가 들어오면 됩니다. Z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Z는 직렬 부분 1과 병렬 부분 병렬 부분 병렬도 이 지로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입니다. 이 지로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1과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1이고 오메가가 1이죠. 조건에서 오메가 이퀄 얼마예요? 1입니다. 왜? 코사인 앞에 오메가 T인데 오메가가 1이에요. 1이니까 이 지로의 값은 1 플러스 J이고 얘는 올라가면 마이너스 되니까 1 마이너스 J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병렬 임피던스는 1 플러스 J 플러스 1 마이너스 J 위에는 1 플러스 J의 1 마이너스 J입니다. 이 값이 계산하면 2가 나옵니다. 이거 헛수부 날아가고 2분의 얼마예요? 2. 1 나오죠. 2분의 2니까. 그래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1이 되니까 1분의 요 지로의 임피던스 값이 얼마라고요? 1입니다.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는 앞에 저항 직렬에 있죠. 2고.
고로 전류와의 t는 2분의 전압 2가 20의 코사인 t. 계산하면 10의 코사인 t의 값으로 주어집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실수할 때. 요것만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1입니다. 앞에 있는 1을 떼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의 20에서 2번에 또 답이 있습니다. 없으면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있으니까 요런 함정에는 빠지지 마라. 또 하나 여기서 키 포인트로 봅니다. 이런 유형의 형태에서 R만의 회로 조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가 이 전체가 지금 R만의 회로입니다. 왜? 임피던스 Z의 허수부가 0이 돼버립니다. R만의 회로일 때 조건은 R 자승 이꼴 C분의 L입니다. R는 루트 C분의 L입니다. 1, 1이니까 결과 여기 대입을 해도 이 값은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푸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R만의 회로의 조건에 대입해서 R이 1이 나오니까, 요게 1이 나오니까 전체는 R이 2와 같다. 아시겠죠? 자, 이 조건은 늘 내가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R이 있고 얘가 Z1이고 얘가 R이 있고 얘가 Z2입니다. 그래서 R제곱은 Z1 곱하기 Z2고 R제곱은 J오메가 L 곱하기 J오메가 C분의 1 R 이꼴 루트 C분의 L이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너무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R만의 회로에서 C값은 얼마인가? R제곱은 C분의 L이죠. C는 R자승분의 L의 값을 유도하도록 지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문제는 R만의 회로에 관한 문제로서 풀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임피던스를 오메가 값으로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과 또 하나는 R만의 회로라는 가정을 해보면, 가정 안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니까 D가 다 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코사인 코사인의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 다 코사인 함수죠. 그럼 결과 이게 위상이 앞서느냐 뒤지느냐를 빨리 추적하면, 아, 이런 문제는 R만의 회로가 아니고는 1분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위상 찾으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수금자가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보기 안에 답을 유추하는 방법이 또 아주 문제를 잘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것보다는 나는 이걸로 접근을 빨리 해라. R만의 회로. 아울러 R만의 회로는 Z1 곱하기 Z2가 R제곱의 식이고 걔는 R의 루트 C분의 L이다. 자, 1번. 완전히 이해했어요? 통과? 자, 2번 갑니다. 자, 1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푸는데 딱 이 한칠판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정리는 영상을 보면서 또 하세요. 자, 2번.
스위치 T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R이 있고 6이고 얘가 2헬리인데 여기가 6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전류 IT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T를 이렇게 고치십시오. 일단 T 값이 조금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때 오랜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스위치가. 자, 보세요. 오랫동안 닫혀 있다. L은 무슨 상태입니까? 단락 상태지요? 아주 오랫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맞습니까? 자, 오랫동안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었을 때 S를 오픈했습니다. 열었어요. 그리고 열었습니다. 열고 I의 값이 0일 때 0 플러스일 때는 얼마인가? 닫혔다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T 골 제로에서 S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류 IET 그 순간은 L 자체가 전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L 양단이 기억하고 있는 전류 뭐예요? L 양단이 기억하면 6분의 10이 돼요. L은 단락입니다. L은 단락입니다. 그러면 얘가 몇 암페어예요? 2암페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이 무한대가 흘렀습니다. 무한대가 흘렀다. 그러면 이 전류를 이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스위치 S를 열어버리면, 아, 그거나 이거나 같습니다. 열어버리면 기전력이 제거되죠. L 양단에 흐르는 전류도 무한대 돼버리면 0 돼버리죠. 답은 몇 번입니까? 라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전력 인가와 제거 상태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 3번 갑니다. 자, 3번은 두 종류의 능동소자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교류전압 V의 T을 가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RLC 소자를 능동소자인데 여기서 잠깐 한번 봅시다. 선형소자는 어떤 겁니까? 어떤 입력을 가했을 때 출력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소자다. 한번 기본적인 걸 한번 봅시다. 자, 잠깐 보세요. 이꼴 5헬리에 이런 전류가
인가됐다. 발생되는 기전력은 기전력의 파형을 찾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주 깊은 공부를 합니다. 인덕터나 캐피스터 저항은 다 선형 소자입니다. 비선형은 뭐냐? 다이오드. 철심이 있는 코일. 이런 비선형입니다. 이런 비선형 소재에 어떤 입력을 가하면 출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막 변해버립니다. 즉 다시 입력과 전혀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소자가 비선형 소자입니다. 지금은 이런 오헬리의 인덕터에 이런 전류 암페어를 인가했다. 그러면 발생되는 기전력 VL equal R DT분의 DIT입니다. 맞습니까? 자, 얼마에서 얼마 사이? 0에서 5초 사이. 0에서 5초 사이. 0에서 5초 사이의 I의 T는 5분의 1의 시간 T만큼 변화를 해요. 5만큼 가는데 1만큼 변화합니다. 만약에 5초에서 10초 사이는 VL은 L DT분의 DIT에서 I의 T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T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이 기전력은 L 양단에 나타나는 역기전력입니다. 역기전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역기전력이 나타나는 모양은 VL equal L에 VL equal L에 마이너스가 나타납니다. 5분의 1t를 미분하면 이리로 보세요. VL equal 마이너스 L 오헬리에 DT분의 D 시간 t 5분의 1t 약분하면 뭐 돼요? 1대지요. 1인데 마이너스 1대요. 5초에서는 마이너스 1의 전압이 나타납니다. 1에서 5초 사이는 플러스 전압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주고 이 파형을 찾아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런 전류가 인가됐다. 이 전류의 식을 갖고 역기전력의 파형을 나타냅니다. 얘는 1V고 얘는 마이너스 1V가 나타나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변화, 이런 변화들은 선형소자입니다. 자, 4번 갑니다. 3번 갑니다. 3번. 이때 두 소자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제가 수동 직렬소자입니다. 이런 문제는 직렬이지 병렬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 풀 때 I의 T는 200의 사인에 200T 플러스 3분의 파이 전압, 이게 전압 V의 T고 전류 I의 T는 10의
4인에 200t에 플러스 6분의 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류 I의 t는 10의 4인에 우선 이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인의 줄을 딱 그으십시오. 아, 같은 사인파구나. 그럼 코사인일 땐 또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죠. 오메가 오메가를 보세요. 같지요? 위상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피던스 Z는 전류 벡터분의 전압 벡터다. 원래는 루트 2분의 10, 위상은 6분의 파이. 루트 2분의 200, 위상은 3분의 파이. 이렇게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루트 2를 구태여 안 해도 됩니다. 왜? 각각 루트 2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할 때는 루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예요? 20이고 위상은 3분의 파이에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0에 6분의 파이의 값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Z는 20에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J4인 6분의 파이. 이것도 익숙 안 해지면 바로 30도로 고쳐 쓰십시오. 60도 마이너스 30도로. 그러면 앞에 거는 얼마입니까? 20에 2분의 루트 3 플러스 J에 20에 2분의 1 10 루트 3 플러스 J에 10. R이 10 루트 3이고 L이 15옴입니다. 근데 물었는 건 뭘 물었어요? 헨리로 물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인덕턴스 소자죠. 그러면 오메가 L이 얼마예요? 10. L은 200분의 계산한 값이 얼마 나와요? 0.05 헨리의 값으로 주어진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할 거. 빨리 문제를 풀 때는 직렬일 때 전압이 앞서느냐 전류가 앞서는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뭐가 앞섰습니까? 전압이 앞섰죠? 유도성입니다. RL 직렬 회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이미 C값은 아니지요. 3, 4는 답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항값만 찾아도 뒤에 거 안 풀어도 답은 나오죠. 빠른 접근 방법, 답을 빨리 찾는 접근 방법부터 생각을 해라. 자, 1번, 2번, 3번.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맞는 거는 관심 없습니다. 얼마만큼 안 틀리고 빨리 접근하느냐. 1번, 3번 같은 경우는 나는 암산에서 이미 접근을 했습니다. 아, 전압이 앞선다. RL 직렬이구나. 그러면 L 소자다. 3번, 4번은 아니네? 그러면 저항만 알아도 답은 나오네? 오케이. 자, 요번에 4번, 5번, 6번입니다. 이 4번, 5번, 6번은 문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나는 솔직히 서울시 시설관리직 정도 시험이라면 고등학교 수준보다는 높고 대졸 수준보다 낮은 포커스를 전문대 수준, 즉 산업기사 정도 이상의 포커스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보면 라플라스 변환도 좀 복잡한 거 나오고 영 라플라스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뒤에 문제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4번. 얘가 4k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12V 여기가 4kΩ 마이너스 플러스 EVX 요렇게 6이 있습니다. 이때 물었는 V0 값을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중책에 이게 국어에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 연도에 나왔습니다. 다 노드로 풀었습니다. 근데 나는 노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요점의 전압이 V0입니다. 노드를 풀면 너무 복잡합니다. 얘가 V0면 노드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VX죠. 맞습니까? 그러면 노드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의 합은 0이다. 4분의 V0 마이너스 12 플러스 4분의 V0 마이너스 EVX 플러스 6분의 V0 이꼴 0. 아, 요거 V0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요거 마이너스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아까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미지수 하나에 방정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VX는 VX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봅시다. 12 마이너스 VX는 V0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전이와 이전의 차가 얘다. 얘에다가 얘를 빼면 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V0에다가 얘를 VX는 뭐예요? 12 마이너스 V0 돼요? VX는 12 마이너스 V0 되죠? 이걸 VX에 대입하면 V0 값이 나옵니다. 준용이 풀다가 성질 나지? 동준이는 어땠냐? 풀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꼭 이렇게 밀 이렇게 카, 풀면 VX가 4번이 얼마이며 13분의 36이 나옵니다. 리얼 이거 그대로 출제 문제예요. 나는 좀 달리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밀만식입니다. 예분의 1, 예분의 1, 예분의 1.
예분의 예, 예분의 예. 근데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줬습니다. 얘는 전화번호 없으니까 0을 줬습니다. 이래 놓고 봐도 얘와 얘는 미지수죠. 그러면 vx equal 똑같이 12-v0를 대입하면 계산이 이게 훨씬 빨리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5번입니다. 5번은 어떻게 풀 것인가? 동준이, 답이 1.5 나왔나? 1.5예요? 응. 어? 준용이는 1.5 나왔나? 네. 한번 풀어봅시다. 자, 5번. 얘가 12V. 얘가 4. 얘가 4. 얘가 6. 얘가 2. 요렇게 6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I예요. 자, 주목해 봅시다. 여기에 I 값을 구하라. 시중책 때 풀었던 방법하고 또 시중책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 풀어놓는 게 있습니다. 두 방법을 다 한번 알려줄게요. 우선 첫 번째, 노드 방정식을 이용한다. 노드가 하나, 두 개입니다. 이 노드를 V1이라 하고 얘를 V2라 하면 미지수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V라고 하세요. 요거는 4i입니다. 4옴의 i가 흐르니까 요 전위는 4i볼트입니다. 맞습니까?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의 합은 0이다. 4분의 4i-12 플러스 i, 일로 i죠? 플러스 2, 6분의 4i-v=0. 미지수 하나의 방정식이 몇 개입니까? 방정식 하나의 미지수 두 개지요? 그러면 여기서 V2 노드를, 요 V 노드를 이용해. 들어오고 들어오는 건 나가는 것과 같다. 그럼 일로 들어오는 건 얼마예요? 6분의 4i-v. 플러스 위에서 들어오는 거 2, 나가는 거 6분의 V. 이거 연립 방정식에가 풀면 I equal 1.5가 나옵니다. I equal 1.5. 자, V1의 앞에 있는 노드와 뒤에 있는 노드 방정식은 이해는 했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달리 푸는 방법. 밀만으로 풀어볼게요. 자, 주목해 봅시다. 밀만으로 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밀만의 회로로 바꿔야 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4, 12, 4, 5. 6,
12. 6. 자, 주목해 봅니다. 뭐예요? 병렬, 전을 유원과 병렬이죠. 뭐로 고칩니까? 직렬로 고치고 뭐로 바꿨어요? 전화번호로 바꿨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쪽이 불었습니다. 됐습니까? 4, 12, 4, 12, 12. 요즘에 전의를 구하라. 오케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4분의 12 마이너스 12분의 12. 암산 나와요. 위가 얼마 나와? 2 나오죠. 위가 2예요. 밑에 계산하면 답 나왔죠. V 이꼴 얼마 나옵니까? 6볼트 나옵니다. 몇 볼트요? 6볼트. 이게 지금 3분의 얼마, 12분의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12분의 7 분자는? 분자 2 나와요? 어? 그러면 7분의 얼마 나와요? 이게 밑에 게 분모가 얼마예요? 어? 어? 뭔 소리요? 아, 이게 2라고. 처음부터 2하지 마. 다 풀어놓고 2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요? 봐봐. 다 고쳐야 되잖아. 다시. 앞으로 저기 문제에서 수치가 잘못되면 곧대곧대 지적해 주세요. 저항이 앞에 있는데 저게 그냥 그 직렬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를 까꿀로 바꿔버리면 이게 전화번호를 여기다 주고 저항을 여기다 두면 어차피 똑같잖아. 자,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분자는 2분의 12 마이너스 12분의 12. 얼마 나와요? 12분의 6, 3, 1, 10. 분자. 응? 5? 얼마 나와요? 10분의 60, 6볼트. 얘가 몇 볼트요? 이 전압이 몇 볼트예요? 전압 부위가 몇 볼트 나와요? 6볼트 나왔으니까 전류는 R분의 V. 이 전압이 지금 6볼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볼트니까 전류 I는 4분의 6, 1.5A. 두 방법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좀 빠르지 않느냐. 밀만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 자, 다음 문제입니다.
6번 갑니다. 자, 6번 한번 정리를 할게요. 6번 키포인트. 발전계의 기본식을 물었습니다. 그걸 공부하기 전에 대칭 좌표법부터 생각합시다. 대칭 좌표법은 왜 쓰입니까? 불평형 삼상회로를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자, 대칭 좌표법은 평형 삼상이 아닌 불평형 삼상에서 영상, 정상, 역상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럼 영상분은 I0다.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고 정상분은 3분의 1에 IA 플러스 AIB 플러스 A 제곱 IC고 역상분은 3분의 1에 IA 플러스 A 제곱 IB 플러스 A의 IC입니다. 이게 영상, 정상, 역상, 영상, 정상, 역상에 관한데 A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고 A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입니다. 영상, 정상, 역상이. 그런데 요걸 달리 표현을 하면 시험 문제에 영상, 정상, 역상의 표기법이 아닌 것 어떤 거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얘는 다시 쓰면 I0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120도 또는 IC 마이너스 120도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얘는 다시 자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120도 IC는 거꾸로 마이너스 120도가 아니고 플러스 240도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또 A 플러스 A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 3승은 1이고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의 값은 0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영상분은 3상 4선식 Y결선 중성선에 존재됩니다. 만약에 평형 3상이면 영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발전계의 기본식.
영상분 V0는 마이너스 Z0I0. 정상분 V1은 EA-Z1I1. 역상분 V2는 마이너스 Z2I2. 오늘 발전계의 기본식 경상분이 나왔습니다. 삼상 사선식 중성선에만 불평형일 때 영상분이 존재한다. 지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6번. 발전계의 기본식 중 정상분 V1은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나와요. 꼭 기억하시고 3번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